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.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8달이 흘렀습니다.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가 오는 13일까지, 전북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는 2단계가 오는 20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전국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는 한 달 가까이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전북 지역은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수도권발 지역 내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제 누구도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. 많이 불안하긴 해. 웬만하면 사람 없는 데로 찾아다니려고 깨다니려고. 평일 낮 전주의 한 식당. 테이블마다 손님들로 북적입니다. 음식을 먹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벗게 되는 마스크. 식당에 머무르는 동안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경로인 코와 입은 무방비로 노출되기 일쑤입니다. 카페의 경우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 침방울이 더 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위험한 걸 알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벗기 쉽지 않습니다. 계속 마스크를 마시잖아요. 근데 마셨다가 다시 끼고 마시다가 다시 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아니죠. 먹을 때 마스크 떴다 부쉈다 하는 일은 불가능한 거고. 이런 가운데 일상 속 감염 사례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 지난달 17일 군산시내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20대 여성이 비슷한 시각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한 확진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. 이 20대 여성과 확진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. 하루에도 수십 명씩 승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 운전사들은 더 불안합니다. 마스크 쓰셔야 되는데요.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너 어느 회사야 막 그러더라고요. 아니, 죄송하다고 하고 막 끌어냈어요. 거의 마스크를 잘 쓰고 올라오는데요. 대중에는 답답하셔서 한두 번씩은 마스크를 벗고 앉아 계신 분들 몇 명 계십니다. 인상도 쓰는 사람들 있어요. 저희들이 얘기하면. 역학조사 대상자가 많아져 감염 경로를 놓치게 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. 실제 최근 2주간 전체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는 21.3%. 2주 전 12%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일상 속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 방역수칙 지키기가 더 절실해진 겁니다. 다른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동하고 만남을 억제를 해주셔야 돼요. 여전히 지키시는 분들만 고통 속에서 수개월을 지내오셨고요. 지키시지 않는 소수의 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만남도 가지시고.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건 침방울 차단이라며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종류의 마스크입니다. 한 가지는 KF94 기능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고 한 가지는 일반 일회용 마스크인데요.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장소를 방문할 때는 이렇게 필터 기능이 높으면서 누설률이 낮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두 마스크 모두 구직포 소재의 3중 필터가 있지만 얼굴에 더 밀착되는 KF94의 공기 누설률은 11% 이하인데 비해 수술용 마스크는 최소 30% 이상의 공기가 새어 나오기 때문입니다. KF80이 이제 25%이기 때문에 덴탈 마스크는 누설률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. 필터 효율이 아무리 높아도 그 누설률이 높게 나오게 되면 그 공기가 이제 새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. 최대한 그 비말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밀착시켜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다중이용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호흡기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게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기도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따뜻한 음료를 드셔주는 게 필요하겠고요.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시켜주고 환기를 규칙적으로 시켜주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습니다. 또 가을철 유행하는 독감과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
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. KBS 뉴스 길금입니다.